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시장의 흐름이 참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호재가 더해지긴 했는데 악재도 등장하면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자리했는데 그 덕에 일부 기술주가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안, 여전한 은행 위기 우려 이런 것들은 시장의 반등세를 발목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CPI가 2년 최저 수준을 보여주면서 5% 아래로 나와준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자리한다라는 점도 포착됐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 4.9%라는 숫자는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기대감은 90%를 돌파한 상황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CPI 발표 직후 $28,000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악재도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을 압박했는데 미국 정부가 압류했던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5% 급락을 확인했고 몇몇 대형 트레이딩 기업들이 미국 내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게 악재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테라페이라는 영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가 테라페이에 투자를 하면서 테라페이는 비자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통합되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테라페이가 리플 파트너라는 겁니다. 비자가 직접적으로 리플렛에 올라타지 않아도 이렇게 거대 레거시 금융이 하나둘 간접적인 방식으로 리플렛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몇 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호재가 더해져도 힘을 못 받고 악재가 더해지면 고꾸라지고 요즘 증시 흐름을 보면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째나 저째나 CPI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해줬고 그 덕에 일부 기술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빠진 반면 나스닥과 S&P 500은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은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멀긴 멀다, 뭐 이렇게 이번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CPI가 조금 완화된 상황, 특히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로는 가장 낮은 숫자가 나와줬다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현재 CME FedWatch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0%를 넘기고 있고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CPI와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이 좀 더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팩웨스트와 자이언트 뱅코퍼레이션 등 일부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주가로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골때리는 것은 역시나 미국의 디폴트 우려입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협상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5월 12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만약 선언할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CDS 프리미엄도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일부 신흥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보다 디폴트 위기가 임박하면 어느 선에서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그닥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11년의 경우에도 지금과 꼬라지가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때는 며칠 동안 일부 사회보장 지출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서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꽤나 아쉬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CPI 발표 직후 호재 상황으로 해석이 되면서 $28,000를 단숨에 뚫어내기도 했지만 몇 가지 악재가 시세를 압박하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후퇴하면서 다시 48%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시세를 끌어내린 것은 미국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대거 매각했다라는 루머였습니다. 루머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9,800 BTC를 매각하면서 2억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건데, 이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면서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여전히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루머를 입증할 온체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루머로 인식이 됐고 그나마 소폭 반등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주요 마켓메이커로 불리는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크립토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중단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주요 트레이딩 플랫폼이 미국 내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서 이게 유동성 부족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이코의 분석가 리아드 캐리는 정말 우려되는 점은 알라메다 붕괴 이후에 유동성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규모가 큰 마켓메이커들 가운데 두 곳이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거래소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마켓뎁스는 FTX 붕괴 이후에 50% 넘게 축소가 됐고,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칭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항 돌파 이후에 3만 달러 위로 반등할지 아니면 2만 5천 달러까지 후퇴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4시간 RSI 역시 강세 시그널 라인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2만 9천 달러 리테스트가 결정될 것으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CPI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CPI와 정확하게 역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CPI가 높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CPI가 낮으면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꽤나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나 저쩌나 CPI는 완화가 되긴 됐으니까 이제 반등 랠리가 나올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기반의 지불 결제 기업 테라페이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27개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은행과 모바일 지갑, 송금 사업자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로서 포괄적인 국제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75억 개 이상의 은행 계좌, 21억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 108개 수취 국가와 205개 발신 국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미 엄청 빡세게 자리를 잡은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세도 역량도 분명한 곳이다 보니 비자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테라페이는 비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비자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비자 솔루션을 테라페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좀 더 혁신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직접 공지한 내용을 보면 테라페이와 비자의 협력은 카드와 계정, 그리고 지갑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금 이동 기능을 확장하고 그렇게 포괄적인 지불 솔루션의 길을 열겠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회사 CEO는 비자가 주요 투자자로 합류하면서 이번 전략적인 제휴는 진정으로 글로벌 디지털 결제를 위한 큰 진전을 반영한다, 연결되고 강화된 디지털 결제 세계를 구축한다라는 공동 비전을 구체화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말했고, 비자의 글로벌 책임자는 테라페이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협력이 비자의 도달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쁘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멘트들을 정리를 해보자라면, 비자는 글로벌 금융 확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금융 포용이라는 다소 인류애적인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단으로 테라페이를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테라페이가 리플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확장과 금융 포용이라는 비자의 비전을 구현할 기술적 기반이 결국엔 리플넷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비자가 리플넷에 직접 올라타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리플이 금융 확장과 금융 포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22년 아프리카 블록체인 리포트인데,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아프리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건 리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무려 13개 지역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남북 모두에 리플이 진입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에는 이미 리플 ODL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건 글로벌 XRP 홀더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원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답답하고, 나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홀더들도 답답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후버라는 양반이 희한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방금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024년 여름휴가 이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루머를 들었고, 리플과 SEC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멘트를 친 겁니다. 이게 트윗 멘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필 몇몇 크립토 미디어가 이걸 기사화하면서 루머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 판결이 2024년 여름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등장하면서 동시에 소송 당사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는 루머 역시 함께 돈다라는 것은 어쩌면 양측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루머가 흘러다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2024년 여름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XRP 홀더들이 제시했던 소송 판결 가능 시점 모두 하나같이 빗나갔다라는 점에서 실제 판결 가능성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모른다,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답답한 시기인데, 이건 전 세계 모든 XRP 홀더들의 공통된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채널의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